아, 예. 아... 형님 고르십시오, 자리. 네. 형님 가운데로 오십시오. 아, 일로 와. 아, 키가 차이... 어, 이거 참... 아, 명상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명상. 여기는... 여기 재활하는 데 같아, 재활. 저 정도면 교통사고 났을 때 누워있는 지게. 혹시 여기서 부상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부드럽게도 제가 부상. 아, 네. 무릎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발목이 부상이 있어요. 발목. 뭐 손을 들어서 뭐 해결될 방법은. 아, 네. 아, 워낙 많이 있으셔가지고. 손을 쳐. 네. 발목이요, 어깨요, 뭐 이렇게 손. 필라테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근육과 호흡을 일치시켜서 호흡법을 먼저. 우리 호흡법은 배우... 배웠어요, 이천수한테. 양손을 갈비뼈를 이렇게 잡아오세요. 자, 그리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길게 후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떨리는데? 네네, 맞아요. 떨리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완전히 경련 일어나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요? 되실 수 있어요, 네네. 먼저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저랑 발바닥을 마주 보세요. 발바닥이요? 네. 아, 다리를 쭉 뻗은 상태. 아이고, 이거 뭐야? 아니, 잠깐, 이 간격이 풀리자. 아니, 잠깐만. 아이고, 이런. 자, 다리를 쭉 펴고 자, 엉덩이를 천천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네네. 아,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 무릎 구부려 볼게요. 아, 이거 고난도는 못하지. 왼 다리. 이야, 와, 이거. 오.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고난도 아니야? 멋있다, 지금 형. 네. 어, 별로 안 어려운데? 다 뻗었어? 다 뻗은 거야? 기다려? 예. 아니, 기다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뻗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 무릎 펴봐요. 거의... 이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분이 더 쉬우실 수 있거든요. 자, 천천히. 야, 올렸어? 자, 천천히. 야, 올렸어? 네. 나도 자, 올린 건데? 네, 올렸어. 올라갈게, 더 올라갈게. 나 올렸어? 이제 올리시면 돼요. 오! 네. 올려, 올려, 올려. 그때 허리힘이나 복부랑 엉덩이 버티셔야 되세요. 올렸어. 자, 됐다, 됐다. 자, 와, 이 상태에서 응. 오른 다리 무릎 구부려 볼게요. 야, 구부지 마. 오른 다리 무릎 구부려 볼게요. 내쉬면서. 야, 구부지 마. 이 다리 구부려 볼게요. 야, 아니 아까 힘 안 들었는데 엄청 힘들어 지금. 아씨,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아이고. 세. 야, 어, 예. 그렇다니까. 네. 다리를 더. 지나치. 아, 너무 힘들어. 아씨. 말고 지나. 한 세 배로 힘든 것 같아 진짜. 아까 한 것보다. 아, 어떻게 해야 돼? 제 발목을 잡아주세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야 뭐. 자, 턱을 말아서 상체 위로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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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하는 거야? 안 올라가. 넘어가. 내려가! 이거 안 돼. 나중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힘드셨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시고요. 턱을 끌어당기고 복부 조이면서 위로 올라올게요. 복부를 줘야지. 손을 부시고. 아, 네, 잘하셨어요. 오,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진기명 게 아니야? 헤드스핀 돌아. 아니, 잠깐만. 자, 올라가요. 어, 자. 하나, 둘, 셋. 오, 괜찮아. 와, 이거. 이건 안 된다. 사고다. 오케이? 네. 발표. 자, 숨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갈비뼈 조이고 호흡을 사용하면서 오. 와. 좋아요. 좋아요. 안녕. 다시 천천히 내려가 주셨다가. 잘하셨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필라테스.
근육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 기구고요. 어깨를 마는 게 아니라 갈비뼈만 닫아주세요. 갈비뼈만 닫아주세요. 오, 돼. 오, 시선만 살짝 위로 들어주시고 어깨 살짝 막히죠? 넓혀주시고. 안 하는 척하면서 다 하고 있던데. 아니 나는 꼬집어봤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 마시면서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흥 밀어줍니다. 10번 하시고 다리를 이렇게 꼬리뼈를 말아서 쭉 올렸다가 쭉 올렸다가 그럼 세 가지 아니야? 네 가지 벌써.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주세요 이제. 한 가지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세요. 태범부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자 발목을 끝까지 이렇게 호인해주시고 벌어져 있죠.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다리가 왜 이러는 거야? 야, 왜 또냐 이렇게. 안쪽 근육을 지금 안 쓰고 계셔서 그래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운동 선수셔서 아시겠지만 운동 힘든 거예요. 자, 누워주시고. 자, 10번만 갑니다. 복부 힘으로 후 꿀렁이지 않게 꽉. 후 해야지. 발가락 끝까지 후. 몇 개요? 10번이요. 네. 진할 것 같아요. 4번. 후. 자, 머리 내려주시고. 환자분은 12주 나왔습니다. 일반실로 옮기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주환자실로 옮기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다리 떨어지지 않게 더 올려주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허벅지 뒤쪽 늘어나게 정진. 10번 가볼게요. 네. 아, 잠깐만요. 봐봐, 내가 아까 잡은 이유가 있다니까. 저는 이걸 잡는 거 아니고요. 생명줄. 그게 생명줄이에요, 형님. 그 생명줄. 느껴보세요, 한번. 중단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요. 네, 마시고 위로. 더 머리 위쪽으로. 아, 네네네. 그렇죠. 버텨야지. 지달라고 그래, 지금. 안 날 거예요. 5. 무릎 구부려주시고. 아이고. 왼 다리 먼저 껴올게요. 무릎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무릎에 좋은 재활 운동. 아, 무릎이 좋대, 네. 무릎에. 이렇게 그 작용되는 그 힘과 이렇게 작용되는 힘은 달라요. 여기가 몇 시에 끝나요? 거의 24시간이에요. 거의 24시간이에요. 아이고. 진짜 답 없다. 후, 다리 핍니다. 후, 다리뼈 더 닫아주시고. 후. 마시고. 오, 잘하시는데요. 좋다. 이거 잘했으니까 우리 무릎 핀 상태로도 가볼게요. 잘하면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에 좋은 재활 운동이에요. 양 옆으로 벌려볼게요. 양 옆으로 벌려볼게요. 비행기. 야, 우냐? 울어 지금. 목소리가 절로. 야, 이 환자는 퇴원시켜. 네. 너무 잘하셨어요. 얘들 요령을 모르는 거야. 이거 힘을 줄 이유가 없이 안 떨어뜨리면 되잖아. 다리 피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내쉬면서 꽉 조여볼게요. 조이신 거세요? 조이신 거세요?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잊혀서 오빠. 잊혀서. 잘하신다, 형님. 야, 이제 흔들리죠? 단계가 왔어. 형님, 이거 한번 잡아보면 진짜 편해요. 생명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오버하게 또. 다리 옆으로 벌리고. 다리 옆으로 벌리고. 느끼셨죠? 어떡하라고, 이거 하이. 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3번 하시고. 그만 합시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힘드시죠? 다리 운동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오싹한데? 오싹?